우리가 이런 말 있죠. 참 오늘 당신 전 보기가 힘들 것 같다. 순간에 아 이렇게 어지럽냐 그러고 한 번씩 어지러워요. 저 머리가 맞지가 그렇죠. 않아요. 좀 매행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이 기분이 마약하는 기분인가? 맞아요. 멍 때리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좀 머리가 맞고 싶다. 오. 근데 맨날 머리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느낌. 와글와글. 그쵸? 그래서 이 사주는 잠도 좀 제대로 못잘 텐데. 못 자요. 그쵸? 아마 뜬눈으로 맞아요. 좀 뜬눈으로 이렇게 지낸 세월이 더 많았다고 봐도 되고요. 그쵸? 맞아요. 미쳐서 살았죠. 그리고 누구한테 안겨서 내가 우울질을 제대로 못 했을 거예요. 그쵸? 왜이 말하냐면 이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한테 버려지라는 사주거든요. 사주가.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내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나 우리 엄마 얼굴 몰라요. 너네 아버지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나 우리 아버지가 뭔지도 몰라요. 이럴 거야. 너 성이 뭐니? 난 누구한테 그냥 성만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의 뱃속에서 나왔는지, 누구의 씨앗 속에서 당신이 태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나 이 사주가 내 부모 밑에서, 양 부모 밑에서 컸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근다고 양 부모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입양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입양할 수도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양 부모 밑에서 똑바로 사랑받고 못 컸어. 그치?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학대 너무 많이 밖에 보이고, 그치? 차별 너무 많이 밖에 보여. 그러면 당신 혼자 컸다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집 자식하고 같이 컸다는 소리거든. 그쵸? 차라리 이렇게 비교하고 키울 바에야 입양을 하지 말지. 그쵸? 다른 사람이 입양하게 내비두지. 왜 입양을 해서 내 엄마 아버지 모르는 내 엄마 아버지한테 이미 어린 나이에 세 살이란 나이에 이미 버려졌어, 당신은. 그치? 세 살이란 나이에 나는 이미 버려졌는데, 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해달라고 입양한 거 아니잖아. 입양해서 나는 고통을 또한번 받아야 돼. 아닌가? 그래서 나는 한국이 말고, 나는 한국 말고, 예를 들어서 술 장사를 한다 치자. 여행을 친다 치자. 나는 외국 가서 살아야 돼. 맞죠? 살았죠. 그쵸? 내가 당신을 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리, 네 인생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냐고 싶어요. 어쩌면 그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은 웃고 있어서 그렇지? 저 사람 참 편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세상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살았어요. 응? 남들은요, 엄마, 나 여기 아파요. 말하는데, 당신은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나 배고파요. 돈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내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어? 알았죠? 양부모라는 사람은 나한테 학대가 너무 심하게 보여서, 나는 외국으로 당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도망간 걸로 보여. 맞아요. 그쵸? 한국이 지긋지긋해서, 정말 한국이란 한자도 듣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22살이 됐을까? 어린 나이야. 아마 지금 남편, 첫 남편 아닐 거야. 22살에 맞는 남편이 첫 남편일 거야. 그치? 그러나 첫 남편이 그냥 길거리에서 뇌졸중으로 가신 거야. 사고로 가신 거야. 심장마비로 간 거야. 그쵸? 순간적으로 가버렸다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또 아픔이 있으니까 한국인 나라로 비행기 타고 날라온 거지. 그런 일만 없었다면 외국에서 안 날라왔을 것 같아. 그쵸? 왜? 뭐가 좋다고? 내 고향이 뭐가 좋다고? 내 엄마한테 버림받은 인생, 내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인생, 야한 부모한테 너무 학대받고 산 인생. 내이 표현이 틀렸을까? 맞아요. 그쵸? 맞아.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 너 어떻게 살았냐고 싶어. 너 어떻게 살았니? 또라이 안된게 용타. 진짜 반은 또라이 됐던 것 같아. 맞아요. 반은 술로 살아라. 그쵸?
담배 들어 살아라. 나를 놓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내 정신으로 살면 난 살 수가 없어. 맞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너무너무 나 발목을 너무 한스럽게 잡았을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의 남편하고는 재밌게 살 때는 살아요.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당신은 의미를 모르겠어요. 네. 내가 왜 눈을 뜨고 뜨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조용히 죽고 싶다. 네. 그 말 마음속에서 하루도 100번도 다 하실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머리로.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웃고 있지? 내 잠시 손이 볼 때 밖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이 왜 웃고 있지? 저 사람이 울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울고 있는데. 저는 겉으로만 웃는 거구나. 아, 나 저 사람 참 잘 못 봤다. 개쪽당하겠구나. 그네가 참 잘 보죠. 놀랬어요. 근데 이게 내가 참 잘 봐서 고마운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짓밟은 게 너무 싫어요. 응?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 내가 목 매달지 않고 죽은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손 안 긁은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냥 그럼 내 남편하고 그래도 나름 재밌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지만은 뭔지를 모르는 허무한 감이 매일 내 가슴을 잡고 있고 내 다리를 잡고 있어요. 맞아. 그쵸? 그래서 세상에 내가 왔다가 누구의 편지도 모르고 누구의 성도 몰라. 난 내 성이 누군지도 몰라.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나마 내 신랑이 그나마 당신을 작게 보이지는 않아. 당신을 후드로 까게 치고 보이지는 않아. 없어서 그렇지 막 그렇게 당신을 조직해 보이지는 않아. 그치? 그냥 당신 혼자 아직까지 마음에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 병을 못 이겨서 그냥 빙빙 돈 사람처럼 허공 속에서 메아리 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나 뭔 일을 할까요? 물어본다면 너 통장에서 작년에 7천만 원이 나갔냐? 네. 맞아요? 네. 7천만 원이 나갔냐? 네. 네 통장에서 작년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7천만 원 잊어라. 작년에 7천만 원 잊고 새로 시작해서 너 남편이 그래도 하루하루 나가서 뭐 노가다를 뛴다 할지라도 굶어 죽이지는 않지 않냐. 애들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열심히 사는 남편 믿고 너도 열심히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싶어. 7천만 원 어디서 내가 작년에 누구 꿔주고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채워야 되나 통장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 되지도 않는 궁리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내년 내후년까지 내 건강에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면 7천만 원이 나갔던 새끼가 집에 돌아올 일이 있어요. 그게 향후 1년 반, 2년 사이에 돌아오니까 남편 사고스나 좀 맞고. 얘기냐면 모르겠어요. 상처가 너무 투성인 사람한테 나도 이 말하기가 너무 좀 곤욕스러운데 왜 너를 만난 사람은 왜 자꾸 객사를 하냐. 너를 만난 사람은 왜 일찍 죽냐. 근데 그냥 내 신랑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신랑 목숨 살렸다 생각하시고 1년만 조금 더 버텨줘서 집 나간 7천만 원 들어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불안증 곤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불안증이 막 여기서 어떻게 막 머리를 갖다가 내가 지금 다 뽑아버리고 싶고 뭔 말인지 알죠? 그쵸? 그쵸. 머리 짓듣고 싶고 막 뭘로 갖다가 내 머리를 막 자르고 싶어. 막 여기 머리가 맹하니까 막 그리고 막 이제 쳐박고 싶어 여기다가. 그래서 왜 머리가 자꾸 이렇게 아플까? 맹할까? 가슴이 답답할까? 맨날 앞이 뿌옇게 보여. 맞아요. 눈 안 맑아요. 네. 앞이 뿌옇게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 마음의 상처가. 그게 내년 내후년 되면 좀 괜찮아지거든. 내후년 8월달 되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조금만 힘 내시고 용기 내셔서 지금까지 지겨운 한국에서 솔직히 뭐가 좋겠냐. 나부터 지겠겠다. 그치? 힘내시고 살아봐.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보고 싶은데 꼭 하나는 해보고 싶은데 네, 꼭 당신 체력이 말을 안 들어. 맞아요. 체력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못하게 한 거지. 당신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못하게 말하는 안 하는 거야. 딸려.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옛날에 상처는 얼마든지 씻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체력이 바닥이야. 어? 바닥인 사람이 조금만 일해도 진땀이 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당이 점을 보면서 너 밖에 일해라. 못해. 못해. 내가 틀렸을까? 아니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2년만 쉬어라. 2년만 네 몸 관리라는 뜻이야. 오케이? 네. 됐을까? 네. 고맙고 네. 힘내시고 네. 용내시고 빈말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못 들었죠? 네. 부모한테는 듣지 못했죠. 내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맞아요. 열심히 그 허린 참기 걷고 진짜 앞이 뽀해. 그러다가 뽀해서 어지러워. 먼 글자는 안 보여. 뽀해서 힘내세요. 슬픈 인생은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 많이 흘린 눈물로 한국 땅이 시끗시끗 싫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차라리 외국 가서 외국 남자 만나서 팔짝 꽂혀서 팔짝 꽂혀서 살아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사별이야 사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이제 향후 1년 반, 1년 8개월 있으면 그 고난이 좀 끝나요.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